거란이 침략을 시작합니다. 고려 거란 2차 전쟁 당시 고려는 거란을 무시하고 친송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다가 거란이 고려에게 강동 6주 땅을 떼어줬는데 고려는 오히려 거란에게 선물받은 이 땅을 거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지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무신 강조는 거란의 책봉을 받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왕위에 올리기까지 합니다. 거란의 입장에서 얼마나 배은망덕했을까요? 당시 거란의 황제 성종은 이전까지 그의 어머니 소태우의 섭정으로 아무런 전쟁에 참여를 하지 못해 자신의 업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소태우의 죽음 이후 성종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의 출발지로 강조의 정변을 명분 삼아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란은 첫 전투부터 흥화진에 있던 양규를 만나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